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신정훈 예비후보입니다.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나주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신 후보는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 라인을 자청한 신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전남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근 기자입니다. 청와대 농업 비서관을 사직하고 가장 먼저 전남지사 경선에 뛰어든 신정훈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3사기 나주시장과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정치인임을 자부합니다. 문재인 특명, 남도를 바꿔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신 예비후보. 여수 박람회장 테마파크 조성, 무안공항 허브와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마련, 전남 농업의 르네상스 시대 개척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전남 발전이라며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지사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그 전남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대 전남 공약을 만든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마케팅을 너무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도 있습니다. 또 중부권에 비해 동서부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동부권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도청과 무안공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서부권의 주민들이 동부권의 해양관광, 생태관광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서 동부와 서부를 잇는 그런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의 한라인을 강조하며 전남의 구원투수를 자청한 신정훈 예비후보. 국정과 도정이 함께 실현되는 전남의 미래를 만들겠다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